네,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또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문제들은 아무래도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미세먼지였습니다. 이제 계절도 봄으로 접어들면 미세먼지에 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인데요. 오늘은 그동안 지역에서 미세먼지 관련 많은 연구와 활동을 해오고 있는 박미자 청주시의회 의원과 이야기를 좀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사실 이 미세먼지는 이 국가적인 큰 이제 난제이기도 하고, 특히나 충북 지역, 청주 같은 경우는 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미세먼지는 지금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요. 환경부에서도 일명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하였고,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기준치에 달할 때 국민들이 평소에 했던 행동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 내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 미세먼지가 그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게 무엇이 문제냐, 원인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중국발이냐, 아니냐, 국내 요인이 크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미세먼지의 원인,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화석 연료를 태우고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배기된 가스들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어서 버린 폐기물들을 신재생에너지라 칭하고 공장, 소각장, 그리고 시멘트 공장에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연료로 사용하게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다가 전기를 생산할 시 SRF의 가중치, REC를 주는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SRF 쓰레기 발전소가 난립을 하게 됩니다. 그 예로 신재생 에너지로 탈바꿈된 폐기물들은 소각을 할수 있게 청주시에서 북이면의 한 업체를 불법으로 증설시켜 줍니다. 그 결과 화석 에너지로 만들어진 폐타이어, 폐비닐, 폐합성 섬유 이런 것들이 소각되면서 미세먼지 발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북이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청주에 이 폐기물 소각장이 밀집돼 있다.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 대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됐든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그 탄산, 아니 탄소,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의 발생의 주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가 건강에 영향을 준다, 이건 이제 상식으로 자리 잡은 상황인데, 어느 정도나 건강에 치명적입니까?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는 지금 1급 발암군으로 그러니까 형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구, 폐 또는 혈관 질환, 이러한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되어서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암 환자가 발생이 많은 북이면에 지금 건강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역학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신체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이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야 아,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수 있을 테니까. 예. 지금 이제 뭐 국가적으로도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차원의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특히나 어떤 대책들이 좀 실효성이 있고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청주시에서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대기오염 총량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전옥수 보일러 보급, 도시습 조성, 도로 비산먼지 저감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효과 있는 정책도 많습니다만, 정비했으면 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청주시는 노면 청소 차량과 미세먼지 분진 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환경관리원들이 부족하여서 결국은 차량 운행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업체에 살수를 위탁을 시켜서 도로를 살수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 말씀하신 이제 대책들, 뭐 대기오염 총량제랄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지역에서 시행하는 특별한 것은 아니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제 그렇죠. 시행되는 것들인데, 정비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들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청소 차량, 미세먼지 분진 차량 같은 거, 이게 운영이 환경관리원이 터무시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요. 아예 운영을 거의 못하고 못하고 있다, 있고요. 아예 운영을. 그러니까 진공청소나 이런 분진청소를 해서 거리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없앤 후에 예. 살수를 해야 효과적인데요. 근데 살수는 다 위탁을 하고 있다. 그거를 하지 못하고
살 수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예. 네. 그럼 또 다른 부분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불법 재활용 업체의 불법 행위를 아직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업체에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자각을 했지만 뒤늦게 네. 그거를 깨달았고요. 다른 건으로 해서 업체와 소송을 벌였지만 저희가 1심에서 생활 폐기물은 어느 전국 지역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로 패소를 했습니다. 아, 이제 법원의 판단이 이제 패소했기 예. 때문에 시가. 예, 그거는 이제 패소를 했지만 예. 환경법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적절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예. 오히려 주민들이 이것을 신고를 해도 업체가 뭐 영업 그러니까 업장에 들어오는 거를 지금 출입을 불허한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 1년 정도 지역 주민들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예. 있고요. 시에서 좀 더 이제 강력한 행정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시민을 보호하고 이러한 불법 업체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제 그 행정 기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테고 네.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그 배출원인 업체들도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업체들도 저감을 위한 노력에 동참을 좀 해 줘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벙커 CU나 이런 것을 떼는 업체 그리고 소각 업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방출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대기오염물 방출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장비들을 좀 고가의 환경설비들을 해야 되는데 좀 저가의 환경설비를 하다 보니까 예. 이 대기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비용 절감 같은 것 때문에 네,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소각업체에서는 허가 내준 이러한 폐기물만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폐기물도 소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과다 소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재활용 업체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외부에서 일으키고 그리고 또 허가 그러니까 보관 창고에다가 폐기물을 쌓아놔야 되는데 외부 보관 창고 이외에 예. 외부에다가 쓰레기를 보관해놓고 그리고 다량의 허가받지 않은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처리하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너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기업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불법 업체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시의회에서도 이 관련해서 미세먼지 특위가 구성돼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원님도 지금까지 이 관련한 일들을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열심히 그 네.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예. 청주시의회 네. 박미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